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제 맞사위까지 넘어갔습니다. 검사 출신의 지금은 삼성전자 전무로 있는 이상주 씨가 새벽 3시까지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. 누군가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금융기관장 자리에 앉혀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큰 돈을 이 사위를 통해서 전달한 걸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. 전영우 기자입니다.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가 검찰청사를 나옵니다. 네, 성실하게 조사받고 돌아갑니다.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로 돈 전달하신 거 인정하십니까? 네, 맞습니다.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모인사로부터 금융기관 인사청탁을 대가로 거액을 받은 의혹이 추가로 드러나 수사에 나섰습니다. 검찰은 이 돈이 사위인 이상주 전무를 통해 넘어간 것으로 보고 어제 오전 이 전무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오후에는 이 전무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. 이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돈이 오고 갔다면 이 전 대통령은 물론 이 전무에게도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 한편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자금으로 에쿠스 리무진 차량을 구입해 타고 다녔다는 정황도 포착했습니다. 다스 전직 직원 A씨는 지난 2000년대 초반 현금으로 산 차량을 영포빌딩으로 가져가 이 전 대통령의 개인 차량 기사에게 넘겼다고 진술했습니다.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당선 뒤에도 해당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다스의 회사 돈이 이 전 대통령의 개인 돈처럼 쓰인 걸 보여주는 주요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. 형제와 아들, 사위 등 가족들이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이제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. SBS 전용우입니다.